아, 너무 두꺼운 두께죠. 자, 아, 네. 행운의 득점으로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. 아, 처음부터 운까지 따라주는 최재민 선수입니다. 두꺼운 두께는 필요하지만 키스나는 지금 이 두께만은 피해야겠죠. 빨간 공이 노란 공 아래쪽으로 먼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, 마음에 들지 않는 공격 이후에, 자, 뱅크샷으로 연결이 됐습니다. 지금 상당히 긴 쪽으로 시도를 하는데요. 쓰리뱅크. 아, 네. 아, 최재민 선수가 행운의 득점 이후에 뱅크샷까지 3득점을 이어갑니다. 오히려 조금은 더 어려운 각도 시도했는데, 최재민 선수가 연속 득점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자, 키스가, 피했고요. 빠지네요. 아, 네. 계속해서 시원시원한 샷이 나오고 있는데요. 출발이 좋습니다. 지금은 키스가 좀 위험했죠. 빠졌다기보다는, 네. 약간의 행운이 겹치면서 계속해서 득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. 4점이라면 상당히 좋은 출발이죠. 그렇죠. 지금도 배치가 좋아요. 옆돌리기로 이번에도 네. 놓치질 않는데요. 사실 이첫 공격에서 공타로 물러날 수 있었던 걸 지금 그렇죠. 5득점까지 끌고 왔습니다. 지금 아주 얇은 두께에서 회전을 살려주는 옆돌리기로 성공을 시켰습니다. 비꼈지. 조금 두꺼운 두께였는데, 이번엔 그냥 지나쳤고요. 하지만 첫 공격을 5득점 장타를 만들어냈습니다. 너무 두께가 두꺼웠어요. 그러면서 키스 타이밍도 반대로 만들어졌는데, 길게 빠져나가는